안녕하세요. 이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메이리우 메이메이링입니다. 자, 오늘 어떤 동사 저희 가볼 건가요? 네, 오늘은요. 마이를 배워볼게요. 마이. 네, 마이. 입에 착착 붙네요. 그렇죠. 내리꽂는 발음은 좋아요. 네. 네. 마이. 마이. 네, 맞아요. 자, 어떤 뜻이에요? 마이는요.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다. 팔다. 뭐 물건을 팔다 이런 그렇죠. 의미죠? 그렇죠. 물건을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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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도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바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쉬운 명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책 어때요? 책 좋아요. 팔다. 책을 팔다. 네. 책. 슈거든요. 슈. 네. 혀를 살짝 올려서. 네. 슈. 슈. 네. 그럼 책을 팔다. 마이 슈. 마이 슈. 다시 한번. 마이 슈. 마이 슈. 네. 너무 쉽죠? 네. 쉬워요. 바로 부정문 가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앞에 부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부마이슈. 부마이슈. 다시 한번. 부마이슈. 부마이슈. 네, 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요. 네.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요. 맞아요. 꼭 따라 해주세요. 맞아요. 네. 따라 하면 할수록 네. 말하는 실력도 향상되지만 듣는 것도 맞아요. 동시에 향상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많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슈. 마이슈. 부마이슈. 부마이슈.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의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책을 팝니까? 네, 좋아요. 마이슈마. 마이슈마. 그렇죠. 뒤에 마만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되니까. 네. 다시 한번. 마이슈마. 마이슈마. 그렇죠. 간단해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뭐를 또 팔아볼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어때요? 좀 지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네. 집을 팔다. 아, 요새 네. 이런 거 이슈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어차피 하우스 푸어 이런 단어 되게 많으니까 네. 집을 팔아요? 팔아. 팔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사야 돼요. 그죠. 저희는. 네. 네. 일단 먼저 팔아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 그냥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집은요? 네. 방즈. 방즈. 네, 다시 한번. 방즈. 방즈. 네. 이거는 살짝 올라갔다가 그렇죠. 방즈, 가볍게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방즈. 방즈. 그럼 집을 팔다는 네. 마이 방즈. 마이 방즈. 다시 한번. 마이 방즈. 마이 방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정문. 그렇죠. 집을 팔지 않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네. 맨 앞에 부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부 마이 방즈. 부 마이 방즈. 다시 한번. 부 마이 방즈. 부 마이 방즈. 네. 팔 집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못 파는 게 아니라 네. 안 파는 거죠. 네. 부 마이 방즈. 부 마이 방즈.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의문문으로 가 볼게요. 네, 좋아요. 집을 파십니까? 그렇죠. 마만 붙여 주시면 되죠. 마이 방즈마? 마이 방즈마? 다시 한번. 마이 방즈마? 마이 방즈마? 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 어떤 표현을 저희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마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좀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 마이마이예요. 마이마이. 네. 일단 똑같은 발음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높낮이가 달라요. 네, 맞아요. 마이마이. 자, 마이 하면은 네. 사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사다, 마이. 사다랑 지금 팔다가 그렇죠.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말만은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장사예요. 아, 말 그대로 정말 물건을 사고 팔다. 네, 맞아요. 중국어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쓰나요? 우리도 네. 그냥 사고 팔다라는 말을 네. 하나의 표현으로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말, 장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네. 장사하다, 뭐 사업하다. 네. 말. 맞아요. 말. 이거 정말 입에 딱 붙네요. 네. 말.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 팔다는 뭐 뒤에 다양한 뭐 물건, 그렇죠. 어쨌든 명사들을 붙이면 표현을 넓혀갈 수 있으니까 네. 다른 단어도 열심히 연습해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마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네, 마이 꼭 기억해 주세요. 팔다. 짜이짠.